정우가 또 나 고기 사주려고? 형이 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 제가 그래서 비싼 데 골랐는데. 진짜? 우리 성지 형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리단길에서 맛있는 고깃집을 찾아봤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고깃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대로 된 첫... 그래, 그치. 내가 정우랑 이렇게 단둘이서 경주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줄 몰랐네. 저도요. 형이랑 단둘이 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 형이 그때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너무 문득 그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아니 우리가 너 처음 막 들어왔을 때 말 좀 크게 하라고. 맞아요. 언어 전달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 네, 형이 막 때리면서 알려줬잖아. 형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형들 다 좋지? 전 형이 아직도 제일 좋아해. 내가? 네. 밥 시켜놨대, 밥. 밥 시켜놨대요? 누가 왔다 지금. 누가 왔어. 어? 누구야? 누구야? 네, 금수저 같이 촬영했던 이제 이종원. 기승전 아니라고. 태양 왜 이렇게 달라졌지? 네가 돈 달라고 했잖아. 인강 들어야 된다고. 여긴 내 집이야. 촬영 도중 저녁 시간에 이제 또 시간. 아 잠깐 돼서. 네. 아이고. 뭐야? 왜? 저희 막내 매니저. 네. 정우가고. 오빠, 지금 제가 제일 먼저 결정할게. 저번에 진짜. 네네.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 근데 너 그. 아이오아이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냐? 네. 좋아. 아~ 근데 맞아, 맞아. 제가 제일 먼저 결정할게. 저번에 봤었죠? 네네. 오랜만이야.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졌어. 전우예요. 저 TV에서 봤어요. 어, TV에 나온 사람이야? TV에 나온 사람. 표정이 확 좋아지네. 선배님. 너무 좋아한다. 얘가 원래 아이오아이 진짜 찐팬이야. 봤어요. 유정이 팬이라고. 어? 아, 이미 봤구나. 네,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TV에서. 마, 맞아요. 네. 뭐, 맞다고? 너 아까 나랑 둘이 얘기했을 때는 나밖에 모른다며. 그때는. 그때는 자신감. 근데 솔직하다. 그때 방송 나왔을 때. 네. 분위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잡았네. 약간. 아니, 오늘 정우가 네. 황리단길 같은 데 가가지고 간식 먹고 오늘 여기까지가 딱 자기가 플랜을 짜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를 알아요? 여기를 제가 모르는데 공부를 해왔어요. 성지형을. 오늘 또 아까 옷가게 가가지고 옷 샀어요? 옷 사줬어요. 누가 내려서 제가. 스윗해. 그럼 이거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칙칙해가지고 옷 좀 사라고 옷 엄청 사줬어요. 신발까지. 그래. 그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음 주도? 본방 사수. 아, 나 오늘 짱 먼저. 와. 다 마시고요. 맛있겠다. 맛있게 나온다. 깔끔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구워 나오는 게 좋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 잘 먹을게요. 이 비싼 걸 또 사주시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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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엄청 많아. 맛있다. 이것도 못 먹어서. 아, 나빠? 거봐, 못 먹는다니까, 떨려서. 정우랑 데이트하면서 타로를 바꿨어. 아, 대충 열리는데 진짜 안 먹네. 아, 진짜 그러네.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나 코로 넘어가나 모르겠다. 진짜 안 드셨어, 근데. 밥 좀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고 자야지. 그리고 신기한 게 하필 이런 날에는 나한테 질긴 거 걸려서 계속 씹어야 돼. 맞아. 그런 날만 나한테만 뼈가 들어오고. 그 고기 치아에 걸려 있고 계속 신경 쓰이고. 우리 드라마 완전 초반에 그 그룹으로 전참시 했었잖아. 네, 대본 리딩 때 잠시. 아, 그때 오빠랑 리딩. 그래 그랬네 진짜. 진짜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나 낯가려. 오빠 저 막 진짜 심할 거야. 좀 지나니까 좀 나 나. 많이 나아요. 많이 나아 보여.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제대로 된 로맨스 연기에 도전했다는데 로맨스 연기를 좀 같이 해줄 수 있나요, 저랑? 대본 때려주길래! 대본에 그게 어딨어! 아니 너무 어떨지 궁금한데 안 나와가지고 채연 씨랑 좀 로맨스 연기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로맨스가 막 이렇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조금 그런 장면들은 없고 보통 뭐 내가 손 잡아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키스씬 이런 걸 없고 키스씬은 후반에 이제 성인으로 가면 어떤 보여주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키스씬 보여달라고. 어떤 느낌 동별이 엄마인지. 동별이 엄마. 동별이 얘기를 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애가 크면 다 본다. 저기 임승재 씨 출산 기념으로 한번 해줘요. 여기까지 키스를 해줘요? 가까이만. 아, 이게 대사 같은 거.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에 또 설레거든 아줌마들은. 빨리 제대로 거래. 제대로 출산 기념.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정태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게 어떻게 돼?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 아니 내가 성채 처음 봤을 때는 좀 진중하고 그때 근데 뭐 안 친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장난꾸러기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저는 오히려 형이 더 약간 시크할 줄 알았어요. 나 좀 시크하지 않나? 아니 되게 시크하게 막 그때 그 셔츠 단추 거의 명치 밑에까지 풀어가지고. 아니. 아우 좀 많이 풀었네. 기본 네 개는 풀고 두 개만 채워져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 그때 단추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아니 단추가 그냥 여기야 여기. 아니 근데 명치 밑이었다니까.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눈을 보는 건지 어딜 보는 건지. 그 옆자리 나왔어요. 목젖이 한 요쯤 있는 거 아니야? 쇄골이 여기 있어? 이러니까 내가 촬영할 때 어떻게 안 웃겼냐고요 매니저님.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 나도 좋긴 좋아요. 종원이 형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둘이 붙는 씬이 있으면 내 얼굴만 보면은 웃음이 너무 빵긋 튀어나오는 거야. 장난을 맨날 쉴 새 없이 쳐요 진짜 현장에서도. 맞아요. 진짜. 정말. 어떻게 나한테 볼 수 있어? 정말 나 사랑하긴 한 분이? 미안해. 어떻게 이런 장난을 생각을 하지? 왜 이게 여기서 나오지?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세영이 형이랑 오래 같이 다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순발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 가끔 세영이 형 보면은 와, 또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맞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영이 형이랑 오래 같이 있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2022년도는 그냥 금수저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그냥 2022년 하면 금수저만 생각이 날 정도로 여기에 너무나도 몰입을 했고 마음고생도 하고 체력적인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 지금까지의 필목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보여주기 자랑스러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고생했지. 애정을 많이 줬던 작품이라 빨리 끝나고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까지.